그의 이름을 생각하면 그를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를 그저 젊은 열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살았다면 저보다 한 살, 두 살 어린 저랑 비슷한 50대의 중늙은이가 되었을 박종철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그런 시절을 지내고 20년 전에 이곳에서 저를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제가 열심히 뛰어서 1등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김민석이 20년 전에 서울시장을 나갔다가 똑 떨어졌걸랑요. 똑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20년은 참으로 험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험했고 경제적으로도 험했고 가정적으로도 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민석의 정치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김민석이 이제 여러분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김민석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지난 20년 저는 딱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늘이 무섭고 정치인으로서는 국민이 무섭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고 주저하면서도 정치인으로서 정말 쉽지 않은 선택으로 지난 촛불 집회에서 검찰개혁의 목소리에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30대에 빨리 달리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50대의 김민석은 바로 가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50대의 김민석은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50대의 김민석은 진보적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김민석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민석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20대의 정치를 시작할 때 김민석의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치를 시작해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정치에서 언젠가 은퇴하게 될 쯤에도 영혼이 맑은 순수한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저는 여전히 그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꿈은 민족을 위해 일하다가 언젠가는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국제무대에 서고 싶다. 그 꿈을 놓지 않고 다시 뛰겠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는 대학 시절 자취를 했습니다. 그곳에 집들이 있었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영등포 최초로 스포츠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정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영등포는 여의도, 신길동, 대림동 비교적 생활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선거구라 한편으로는 국회가 있어서 정치 1번지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해서 정치 1번지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 정치 1번지 영등포에서 새로운 시민 정치를 꽃피우고 싶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모든 시민들이 대화하고 상생하고 토론하는 진정한 시민정치 1번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곳 신길동, 이곳 대림동에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의도에서도 오랜 숙제들을 풀어내겠습니다. 이곳 신길동에 새로운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교육의 질을 높여내겠습니다. 저쪽 신길동에서 저 대림동까지 이어지는 곳에 대방천을 복원해서 새로 환경과 문화의 명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해낼 사람에게 힘을 주십시오. 코로나 국난을 누가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아니면 다른 당입니까?
문재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정치 지도자입니까? 문재인에게 힘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임기 남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선거입니다. 지난 기간 발목을 그만큼 잡혔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의 발목을 놓아줍시다. 남은 기간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가 평가하듯이 코로나 국난 국민과 함께 보란듯이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김민석에게 힘을 주십시오. 김민석이 해내겠습니다. 영등포 정치 1번지의 위상을 시민정치 1번지로 되살려내겠습니다. 여의도, 신길동, 대림동, 대림동, 신길동, 여의도, 대한민국의 꿈인 포용국가, 그 포용국가의 이상을 가장 선진적으로 구현하는 1등포로, 1등 포용 공동체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요, 여기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요새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르거든요. 근데 그 이놈의 마이크 병이 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박수를 쪼까 쳐주니까 제가 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늘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3.1운동으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은 참 많이도 변해 있는 이 거리거리 곳곳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태극기를 흔들 수 있다는 그것 하나에 목이 메어 이곳 거리거리를 뛰어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70, 80이 되신 우리의 어르신들이 애써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일궈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은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50대와 60대, 40대의 세대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40대, 50대, 60대들이 대한민국이 언젠가 민주화될 거라는 간절한 꿈을 꾸었지만 대한민국이 오늘 이처럼 BTS로 기생충으로 이제는 심지어 코로나 국난 극복에 전 세계의 모델이 돼서 코리아를 배우자라는 그러한 선진국 대열에서도 우뚝 서는 새로운 문화 정치 강국으로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 선거가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선거까지 치러낸 나라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10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역사로 나아갑시다. 평화를 위해서 나아갑시다. 통일을 위해서 나아갑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아갑시다.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 나아갑시다. 배척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포용 공동체, 우리의 오래된 꿈, 백범 김구가 꾸었던 문화 강국의 꿈, 포용 강국, 포용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아갑시다.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각종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국난 극복에서 잘하고 있다 하는 평가를
국민들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그러나 공은 차봐야 알고 투표는 까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 사전투표에 매진해 주시고 사전투표를 미처 못하신 분들은 본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지역에서는 영등포 을구의 여론조사 나온 거 혹시 언론에서 보신 분 계세요? 이상하게 안 나오죠?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그런데 안 나오는 이유는 대략 이하 동문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수도권 돌아가는 거하고 대략 이하 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 입으로 그런 걸 얘기하면 남들이 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도권의 대략 이하 동문이 되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투표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저와 함께 이 지역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기 보니까 덩치 좋은 조기령 전 구청장님도 계시고 그 옆에 여기는 보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 윤동규 전 의원도 계시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우리 유광상 전 시의원님도 계시고 여러분 참 우리가요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옛날에는요 마스크 쓰면 누가 누군지 몰랐는데 마스크 쓰고 한 달 살다 보니까 이제는 마스크 써도 누가 누군지 딱 알겠어요. 자 이런 와중에 또 누가 있나요? 저쪽에는 우리 유승룡 의원님도 계시고 등등등등 또 자기 이름 빼면 섭섭하다 싶은 분 손 드세요. 자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20년의 정치 공백을 딛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 고향이 좋아서 그놈의 고향이 뭐라고 그놈의 정이 뭐라고 영등포 대림동 신길동 여의도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난코스를 택했는데 다행히도 이 지역의 선배이시던 현역 의원님이 조금 봐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 짠하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저를 경선해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경선 끝나고 돌아다니다가 축하 엄청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선 축하한다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선거 끝난 줄 알고 투표 안 할까봐 걱정입니다. 영등포는요 경선을 했지 본선이 끝난 게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영등포 주민 아닌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꼭 부탁드립니다. 아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번 선거 끝날 때까지 대림동 신길동 여의도 신길동 여의도 대림동에서 꼭 김민석에게 투표하자 해 주실 거죠? 제가 마음 같으면 간만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박수 받는 데서 한 3시간쯤 하고 싶지만 저도 요새 대목입니다. 여기 딴 데 또 가야 됩니다. 또 오늘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사전투표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부탁도 드려야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이번 총선은 10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왜? 이번 선거에서 민주개혁 진보세력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는 뒤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민주주의의 길, 확실한 진보의 길, 확실한 평화의 길, 확실한 통일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역사를 앞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에 김민석을 선택해 주시면 이 지역에서 키웠던 영등포의 아들이 이제 20대, 30대의 정치를 시작했던 영등포의 아들 김민석이 50대의 중년이 돼서 확실하게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신길동과 대림동의 그림을 바꿀 맏아들의 노릇을 다 하게 됩니다. 맡겨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니까 저도 힘받습니다. 자, 기받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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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그냥 말씀하시면 그렇다. 차기 올해 네, 이번 국회는 차기 대통령. 저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그걸 꺼주세요. 조금만 이쪽으로 가실 수 있어요? 뒤에 저 교실 좀 가야 돼요. 조금만 가요. 네. 그 소리를 꺼주세요. 조금만 가요. 앰프 때 마이크 꺼주세요. 시사타파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시사타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늘 촛불을 들어주시고 광장에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 주셨던 것을 저도 잊지 않고 있고 아마 대한민국의 역사는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저희는 지금 역사의 고비를 또 한 번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3.1운동 이후 100년, 임시정부 이후 100년, 10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선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세력이 승리하면 저희는 민주와 평화, 통일과 진보, 공정과 공공을 향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마지막 며칠 정말 중요합니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께 네, 김민석이 돌아왔습니다. 영등포의 아들 김민석입니다. 30년 전 이곳에서 자취하던 대학생, 20년 전에 최연속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셔서 1등 국회의원 소리를 봤던 김민석이 돌아왔습니다. 험한 세상 공부를 마쳤고요. 철도 조금 들었습니다. 하늘과 국민이 무섭다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빨리 달리는 정치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차분하게 성실하게 또박또박 따박따박 주민과 함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인 포용국가의 모델을 영등포에서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신길동, 대림동, 여의도 다 변화시킬 꿈과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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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받으세요. 우리 시사탑 발표 마치세요. 제가 그 짠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오세요. 앉으시면 돼요. 이번엔 국회의원 차기 대통령 김민석. 2020년 대통령의 김민석. 얼굴 좀 내리세요. 자, 화이팅! 김민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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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까요? 이번엔 국회의원 다음엔 대통령. 아이, 뭐 극단 소리 하지 말고. 화이팅! 당선이나 시켜줘요.